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는 박용규입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항일투쟁의 총사령관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준 장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전봉준 장군은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전봉준 장군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교과서에 보면은 전봉준 장군이 무슨 일을 주로 했는지 우리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은 전봉준 장군은 동학 농민운동의 아주 그 상징적인 인물, 대표 인물 이렇게 쓰여져 있고 이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대체적으로 조선 왕조가 파견한 그런 그 관리들이 특히 그 조병갑이라는 고부군수가 있었죠.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이런 관리들이 탐관오리로서 농민들을 그 수탈해서 그런 그 못된 탐관오리 조병갑이를 몰아내고 3월에 무장해서 1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척족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나서 전주를 점령을 해서 그 집광소를 설치해가지고 사회개혁을 하고 나름대로 정치를 대단히 그 잘 이끌어간 그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 전봉준 장군에 대해서 진짜로 주목할 부분은 전봉준 장군이 3월에서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 1차 혁명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전봉준 장군의 진짜 면모는 바로 9월 달에 일어난 제2차 동학농민운동. 왜 그러면은 9월 달에 다시 그 전라도 지역의 53개 군에 집광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반듯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왜 전봉준 장군이 다시 94년 9월에 2차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을 일으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상세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역사학계 학자들이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실들이 많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 전봉준 장군은 9월에 양력으로 하면은 10월입니다. 왜 2차로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다시 봉기를 했느냐? 그거는 바로 조선 왕조 역사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군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일본군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용산으로 들어와서 고종 임금이 계신 바로 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청와대, 우리 대통령이 계신 청와대가 외국 군대에 의해서 점령이 됐고 그 대통령이 포로가 됐다면은 이것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아주 심대하게 국권이 침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와대가 점령을 당했다면은 당연히 그 외적들에 대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바로 대통령을 구해야 되고 그 외적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국군, 경찰, 그 다음에 시민군들이 합세를 해서
바로 청와대를 점령한 그 외적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894년 9월에 전봉준 장군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을 다시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력으로 7월 23일 날 일본의 그런 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한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경복궁 쿠데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조선군 궁궐 수비대가 일본군하고 싸워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봉준 장군은 그 일본군이 바로 서울에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민비 정권, 민비 척족 정권을 몰아내고 친일 정권을 세웠습니다. 우리 조선의 군대의 무장을 해지시켰습니다. 국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국권이 침탈당하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봉준 장군께서 당시에 남원을 전라북도 남원을 순시 중에 알았습니다. 그때가 양력으로 8월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바로 척양 척애를 가슴에 안고 있었던 전봉준 장군께서 바로 왕을 포로로 잡고 친일 정권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10월 달에 제2차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을 이제 전개시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이게 1895년 2월 27일 날 찍힌 사진입니다. 만약에 전봉준 장군이 이때 사진 하나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종대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의 얼굴을 알 수 있는 초상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진 한 점이 찍혔어요. 물론 전봉준 장군의 스승이 되시는 최시영 선생께서도 1898년에 바로 교수형을 받기 직전에 사진 한 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최시영 선생의 얼굴 모습을 알 수 있고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분이 전봉준 장군입니다. 봐서 들것에 실려서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마 그 전봉준 장군을 감시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어느 장소냐? 바로 전봉준이 2차 동학농민운동을 왜 일어났는지 이 사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봉준 장군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가 되느냐. 일본군이 일본군 그 학살 우리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러 온 그 미나미 고시로라는 그 학살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자가 그 부하들에게 동학농민군의 그 사령관을 반드시 사로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차 동학농민 운동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금치 전투에서 우리 동학농민군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94년 12월 28일 날 바로 순창에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그 체포가 될 때 동학농민군 학살사령관 미나미 고시로의 명령을 받은 일본군 장교가 별도의 그 부대를 이끌고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미나미 고시로가 다리가 부러진 체포되는 과정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예.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가 순창에서 전봉준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지휘하고 있는 순창 관하에서 나주 초토용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이 미나미 고시로라는 자가 진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압송을 보내는 겁니다. 이때에는 95년 2월 27일경에는 이미 일본 영사관 그 내에 감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미 전봉준 장군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사관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나오는 장면을 이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의 영사가 신문을 하고 일본군 사령관이 신문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 역사는 바로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일본 영사의 상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공사가 또 신문을 합니다. 학살 사령관이 신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섯 차례의 큰 재판을 받고 결국은 95년 4월 24일 날 의금부 전옥소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봉준 장군이 누구와 그러면은 2차 혁명 때는 누구와 그러면은 싸우려고 했느냐? 바로 일본군하고 정면으로 대결했어요. 94년, 95년, 94년 말에 잡히는데 95년 2월 달까지 우리 동학농민군이 싸웠습니다. 대둔산 전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까지 전개가 됐는데 그때에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의 총사령관이었던 전봉준이 일제에 항거하다가 일본군하고 맞서 싸우다가 체포돼서 순국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느냐. 이 전봉준 장군은 2차 동학농민운동, 교과서에는 동학농민혁명으로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운동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을 전개한 항일구국투쟁을 전개한 총사령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항일구국투쟁, 항일구국투쟁의 줄임말이 바로 항일투쟁입니다. 일본군하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일투쟁은 바로 독립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차 동학농민혁명은 자기의 스승이 되시는 최시영 선생이 이끄는 북접의 동학농민군들도 2차 혁명에는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는 최시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최시영 선생도 그분의 직계 제자인 손병희와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해서 지휘를 하고 손병희 선생도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입니다. 이게 2020년 3월부터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8개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는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있습니다. 거민족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두 개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미래엔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인데 여기 보면 미래엔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차 동학 농민운동은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항일 구국투쟁을 펼쳤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교과서에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쪽수를 확인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지금 112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대로 원문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조선 정부를 장악을 해서 국왕을 포로로 잡고 친일 정권을 세웠습니다. 김홍집 내각이라고 등장합니다. 이게 친일 내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일본군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가장 반일 세력인 동학농민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왔고 또 우리 조선반도에서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면은 또 동학농민군을 제거하면은 100%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100% 지배 못했지만은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일본은 그 다음에 또 경복궁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전에 두 번 경복궁을 점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의 군대가 일본 일왕이 살고 있는 황거를 점령을 했다. 그러면 일본의 사무라이들이란 일본 군인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그래서 이에 동학농민군은 반침략,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겠죠. 다시 봉기해서 항일구국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일본군하고 이 당시에, 그래서 전봉준이 논산으로 올라가고, 최시영의 제자인 손병희 선생이 논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점령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미 일본 군대가 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당시에 일본 그 사령관들이 조선의 관군을 지휘하고 있었다. 어디로 가라. 어디로 만나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동학농민군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모조리 다 죽여라. 그래서 이미 우금치 전투에서부터 학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원평전투, 금구, 태인전투, 그 다음에 나주, 무안, 강진, 해남, 장흥에서 또 일본군이 우리 동학농민군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자, 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동학농민운동이 가진 의미가 뭐냐. 외세의 침략,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일본을 가리키는 거죠. 일본의 그런 침략자 일본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구국투쟁이다. 이게 독립투쟁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94년에 우리 동학농민군이 엄청나게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95년에 일본군이 또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의 국모인 민비를 시해했죠. 그래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도 참여했어요. 이 동학농민군들이. 그 다음에 또 일본이 1905년에는 우리의 외교권을 뺏었습니다.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동학농민군들이 을사의병에도 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만든 의병부대하고 2차 동학 농민군들이 독립운동의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일본군하고 싸웠습니다. 언제까지? 1945년 8월 14일까지. 15일 날 일제가 패망을 했죠. 그러니까 50년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언제부터? 1894년 제2차 동학 농민운동부터.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요즘에 연구를 해보니까 94년
9월에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한 달 전에 양반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의병을 뭐라고 하느냐? 갑오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오의병, 2차 동학농민운동이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전봉준 공초 이 법정 신문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신문자가 물어봅니다. 전주를 점령하고 전봉준과 정부가, 조선 정부가 화약을 해서 결국은 농민군이 해산을 하면서 전라도 지역은 조선의 관료와 농민군이 함께 통치를 하는 직방소 시대를 열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왜 9월에 네가 다시 군대를 일으켰냐? 이렇게 재판에서 물으니까 전봉준 장군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고 혁명이다. 2차 혁명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왕궁, 이 경복궁이죠.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충군, 왕에게 충성하고 애국을 가진 우리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과 싸워서 그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이 전봉준의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8개 교과서 중에서 동아출판에서 출판한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2차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하고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을 해서 새로운 친일 정권을 세우고, 여기에는 지금 고종을 포로로 잡았다 이런 내용은 없죠. 이 생략된 겁니다. 자, 그러자 전봉준을 비롯한 지도부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재봉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2차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인 반일봉기였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최시영의 지시를 받은 북적 매 동학농민군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동아출판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이 뭐냐? 바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반외세 운동이다. 반,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일본을 가리키는 겁니다. 침략자. 이거는 반일운동이라는 거죠. 반일운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그거는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자들은 다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일투쟁, 2차 동학농민운동은 항일구국투쟁이었다.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교과서가 쓰여진 것은 지금 2020년에만 쓰여진 게 아니고 40년 전부터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1980년이면은 바로 박정희 정부가 79년에 무너지고, 1980년이면은 전두환 정부가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런, 쿠데타를 통해서 들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의 교과서도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2차 동학농민운동은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친일정부를 세우니까 구국항쟁을 벌였다. 항일구국투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여기에도 2차 동학농민운동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재봉기했다. 두 번째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반외세 민족이다. 반일민족운동. 다른 말로 이거는 독립운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일제강점기 또 그 이전에 일제가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한 기점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경복궁을 점령한 사건, 94년 음력으로는 6월 21일, 양력으로는 7월 2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 경복궁 점령 사건을 우리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명칭하고 있느냐? 갑오년에 일어난 외란이다. 갑오 별난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일어난 경복궁 점령에 맞서서 양반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은 갑오의병이고, 그 한 달 뒤에 일어난 전봉준 장군이 일으킨 반일 독립운동은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이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독립운동가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독립운동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이 1894년에는 한 반 정도 식민지를 했습니다. 15년 뒤에는 1910년에 100%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 식민지가 되려고 했을 때부터 적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국권이 침탈됐기 때문에. 바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서 반대하거나 항거한 운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독립운동이 있어야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자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단 한 번에 36년, 좀 길게 보면은 40년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죠. 우리가 자유롭고 그 다음에 행복을 누리려면은 주권이 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독립운동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김구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아시죠? 그 다음에 이미 을사늑약대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최익현 선생님, 민용환 선생님. 그러니까 식민지 이전에도 우리는 독립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사의병에 참여했던 이소웅 선생님, 유인석 선생님이 다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면은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전봉준 장군이나 최시영 선생도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자,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해서 순국한 자, 우리 전봉준 장군이 순국했죠. 또 최익현 선생은 대마도에 끌려가서 순국했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는 바로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고 있는 그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하얼빈역에서 사살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독립운동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른 용어를 학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도 똑같은 독립운동의 다른 말이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저는 일제 시기 독립운동사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명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독립운동의 다른 말은 뭐냐? 민족운동이다. 민족 독립운동의 준말이 민족운동입니다. 민족해방운동의 준말이 민족운동이기도 하고, 항일무장투쟁, 적들을 우리도 무장을 해서 총칼로 무장해서 적들을 몰아내는 투쟁이 바로 독립운동이죠. 그 다음에 항일부국투쟁,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줄이면은 항일투쟁, 일본군을 몰아내는 반일투쟁, 국권을 되찾는 운동, 광복운동, 똑같은 말입니다.
국권 회복 운동, 우리가 국권을 뺏겼기 때문에 국권을 되찾아야죠. 그 다음에 주권을 뺏겼습니다. 주권을 회복하는 운동이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또 독립전쟁도 독립운동과 똑같은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1980년에서 2020년까지 40년 동안 우리 교과서는 항일구국투쟁이라고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건 항일투쟁이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과서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반해세운동, 반일운동이죠. 이게 독립운동이란 뜻이죠. 바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 한 반외세 민족은 반일 민족 운동이다. 이건 독립 운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차 동학 농민 운동이든 의병 운동이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운 독립 운동이다. 총과 칼을 들고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동학농민운동이든 의병운동은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공통점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그 총사령관 전봉준은 일본군하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싸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지금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강연에서는 하나하나 전봉준 장군이 또 전봉준의 그 부하들 동학농민군들이 누구와 싸웠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바로 이 경복궁 점령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 일어났느냐? 94년 7월 23일에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앞문이 광화문이 있고 서쪽의 문에 영추문이 있습니다. 영추문을 넘어서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23일 새벽에 경복궁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 궁궐 수비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일본군하고 맞서 싸워야죠. 우리가 이겼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의 궁궐 수비대의 군사력이 더 약했습니다. 또 고종이 빨리 포로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궁궐 수비대가 계속 싸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7월 23일에 일어난 경복궁 점령 때 우리 궁궐 수비대와 일본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쌍방 간에 그러면은 사격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피해가 어떻게 됐느냐, 이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도쿄 아사히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여기에 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조선군이 이때에 사망자가 17명이 죽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17명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궁궐 수비대 요원이었어요. 그러면 죽은 분이 17명이면 부상자는 두 배, 세 배가 되겠죠. 일본 도쿄 아사히 신문에 몇 명이 그러면은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느냐. 6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은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느냐. 기록에 일본군은 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사람이 17명이 죽고 60여 명이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 그럼 전부 총상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도 상당수가 나중에 죽었겠죠. 굉장히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일본군이 점령하고 우리 조선군 수도 서울을 지키고 있는 조선군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일본군이 완전히 경복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의 관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전부 소총이든 칼이든 무기를 다 회수했습니다. 무장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바로 친일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게 김홍집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민비 정권, 민비 척족 정권은 일본군에 의해서 결국은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의 궁궐을 점령해가지고 정권을 교체시키고 이 궁궐 수비대 군인들을 죽이고 무장을 해제했다? 이것은 주권이 완전히 이거는 침탈당한 사건이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일본이 이틀 뒤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1894년에 일본군이 인천을 통해서 용산을 지나서 경복궁을 점령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했죠.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가장 반일 세력인 동학농민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계획대로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동학농민군을 섬멸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지금 우리 수도 서울 종강역 옆에 최근에 세워진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의 총사령관 녹두장군 전봉준이다. 우리 국민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몰아내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체포됐고 그 다음에 일본 영사가 신문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순국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일본이 조선에 왜 군대를 보냈느냐? 바로 척외, 외를 몰아내려고 하는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동학농민군을 제압하고 청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거죠. 초대받지 않는 군대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선,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동학농민군들처럼 우리도 관군이든 동학농민군이든 그 일본군을 몰아내야만 자주 독립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94년 단계에서는 양반 유생들은 동학농민군하고 손을 잡지 않았죠. 이게 바로 양반 유생들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것은 바로 나라의 주권을 유지하는 군국투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2차 재봉기, 다시 봉기한 것은 항일전쟁이다. 일본 군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워 단계죠. 두 나라의 군대가 충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원 땅에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광소식이기 때문에 전봉준 장군이 전라도 지역을 순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복궁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고 하더라. 이때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겠다. 10월 8일 날 저 전주 근처에 삼내가 있습니다. 아주 그 교통의 요지인데 여기에 결국은 10월 달에 도착을 해가지고 대도소를 설치했어요. 전봉준 장군이. 일본군과 전쟁을 하려면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동학 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재봉기를 촉구하는 통문을 보냈습니다. 그 통문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라도 지역에 있는 동학 농민군들에게
충의지사라고 돼 있죠. 나라에 충성하고 정의로운 선비들이여 일본군을 몰아내자. 이렇게 통문에 쓰여 있습니다. 정의를 우리는 부르짖자.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도한 자들이다. 이렇게 통문에 썼어요. 그래서 이 통문을 읽어본 동학농민군들이 바로 4천여 명이 모였답니다. 4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각 지역별로 동학농민군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봉둔 장군의 직속 부대는 한 만 명이 아주 직속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삼내에서 충청도, 논산, 공주에 이르면 1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돼 있죠. 굉장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11월하고 12월에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이 법정 신문서 아까 얘기했던 명확하게 왜 2차로 봉기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일본군에게 군지휘권도 뺏겼고 재판 독립권도 뺏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일본 영사가 전봉준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한 전봉준을 신문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우리 조선의 관리가 전봉준 장군을 사실 신문해야겠죠. 그만큼 조선 왕조는 그 당시에 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군이 들어오게 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정부의 고종 또 민영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고종과 민영이가 동학농민군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 농민들을 제거하라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당사자가 누구였느냐? 조선의 임금 고종이고 고위 관료였던 민영이었다는 거죠. 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영이가 이안스카이에게 얘기를 하니까 청나라 군대를 지원해달라, 보내달라. 그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이거를 다 보고 있었어요. 이미 10년 전에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면 어느 나라 군대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일본 군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인천으로 들어와서 경복궁을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은 동학 농민군들이 농민운동, 혁명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일본군이 들어온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법정 신문서입니다. 이게 1895년 3월, 4월에 집중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신문제가 묻습니다. 왜 다시 군대를 일으킨 연유가 뭐냐? 그러니까 전봉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일본군이 왕궁을 격파해서 임금을 놀라겠다고 돼 있잖아요. 이미 알았어요. 임금을 포로로 잡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초야에 있는 우리 선비들이 충군애국,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애국자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군대,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과 싸워서 왜 일본군이 들어왔는지 따져보려고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또 다른 신문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일본군의 대골 침범을 너는 어디서 들었느냐? 남원 땅에서 들었다. 이게 이제 7월은 양력으로 하면 8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신문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봉기한 뒤에 일본군에게 무슨 조치를 하려고 했느냐? 전봉준 장군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대고를 침범한 연유를 내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이거는 자주국의 국민이면은 당연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초대받지 않는 외국의 군대가 들어와서 경복궁 한 나라의 궁궐을 점령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친일 정부의 그런 법관들하고 일본 영사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니들이 경성에 와서 외국인이나 일본군을 다 그럼 몰아내려고 했느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전봉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일본 군대, 일본만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궁궐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다른 외국인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인만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궁궐을 점령하고 친일 정권을 세우니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전봉준 장군이 삼내에서 논산으로 남접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을 때 그 북접에서도 최시영 선생이 충북 옥천 문바이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접의 전봉준이 삼내에 모였다고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의암 손병희 선생도 있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시영 선생께서도 그러면 동학교도들이 총 기포령 다 들고 일어나야 되겠구만.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훈 장리리에 가서 이 손병희 선생에게 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북접 총사령관. 그래서 깃발을 줬다고 해요. 통령기를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전봉주라고 합세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라. 그래서 결국은 손병희 선생이 북접의 군대를 이끌고 논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10월 16일 날 음력으로는 9월 18일이에요. 북접에서 종기포령이 내리고 있을 때 일본 측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동학농민군들을 그러면은 학살하려고 했느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양력으로 10월 27일 날 이때에 일본 내각의 수상이 누구냐면은 안중근 의사에게 잘 죽은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라는 자는 을사늑양만 강요하고 그 이후로 주권을 뺏는 자가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훨씬 10여 년 이전에 우리의 국권을 강탈하는데 가장 앞장선 그런 자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니까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내각 총리 대신이 아베가 있었죠. 똑같은 직책입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대일본군 본영을 세웠어요.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서 새로운 군대를 보내서 청나라 군대도 몰아내고 동학농민군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일본의 병참 사령관이 가와감이라는 그런 사령관이 있었어요. 상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동학 농민군들을 모조리 죽이라. 학살 사륙 작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3개 중대가 급히 파견되는 겁니다. 이 10월 27일 이후에 이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3개 중대가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개 중대 병력이 이 당시에는 22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660명이 온 겁니다. 1개 중대를 3개 중대가 모아지면 이제 대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1개 대대가 동학 농민군을 완전히 죽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파견을 결정을 하고 여기서 정리가 되니까 그날 밤에 이 가와감이라는 일본의 그 총사령관이 우리 조선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했죠. 경복궁 점령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전보로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는 이 시각 이후에는 동학 땅을 모조리 살륙해라. 모조리 그냥 살륙이라는 것은 모조리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남부 병참부, 인천 병참부에 그 사령관들에게 명령을 내려 그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 자가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의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총리 대신이었을 뿐만 아니고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이토 히로부미 사무라이 출신이에요. 칼을 항상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에 의해서 이자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동학농민군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하고 또 을사늑약 주권이 외교권이 뺏기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주권이 강탈당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십시오. 11월에 들어와서 그 이토 히로부미의 그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천의 그 병참을 지휘하고 있는 군사령관이 이토 스키요시라는 자였어요. 이 이토가 바로 아까 3개 중대를 보냈다고 했죠. 이 3개 중대의 사령관이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동학농민군들에게 직접 작전을 지휘하면서 그냥 학살한 그 핵심 인물이 미나미 고시로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가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병참 사령부를 찾아갔더니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 훈령을 내렸어요. 너는 내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조선 땅에서 일관되게 해야 된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 일본 제국이나 일본군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무슨 일을 벌이려고 했는지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다 이 자료가 다 사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동학 땅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 동학 땅에 우두머리는 체포해가지고 서울에 일본 공사관으로 보내라고 했죠. 그래서 전봉 장군이 순창에서 잡혔는데 나주로 끌려가서 서울로 들어오죠. 그래서 일본 공사 영사의 신문을 바꿔서 교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대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당시에 이미 10월, 11월에 이미 우리 조선의 군대의 지휘권이 어느 나라 군대에게 가 있었느냐. 우리가 명명백백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조선 군인들을 일본의 장교들이 지휘하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사료를 보게 되면. 그래서 조선의 관군에 이두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규태가 있어요. 다 미나미 고시로의 지시를 받습니다. 또 이 자들은 동학농민군들
일본 침략자를 몰아내려는 그런 정의로운 군인들을 비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도적대라는 겁니다. 비도라는 것은 도적비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떤 글에 보면 폭도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비도가 아니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침략자를 몰아내려는 애국자들인 겁니다. 우리 역사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동학농민군을 어떻게 그러면은 섬멸하느냐, 군사작전을 어떻게 벌이느냐, 세 개 중대가 왔다겠죠? 대위들이 전부 군 지휘를 합니다. 동로군, 서로군, 중로군 이렇게. 자, 그래서 세 개의 중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군이 공주에 가서 우금치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중로, 그 다음에 강원도, 경상도를 지나서 들어온 일본군은 동로군입니다. 어디로 몰려오게 했느냐? 동학농민군들이 북쪽으로 강원도를 지나서 함경도나 평안도로 가는 것을, 그러면은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죠. 그러면 게릴라전을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사령부 측에서는 이거는 전라도 지역으로 몰아야 된다. 그래서 삼로로 내려가면서 경상도에서 전부 전라도 서쪽으로 선멸작전을 쓰는 겁니다. 공주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고 나주로 오고. 그래서 그대로 동학농민군들이 결국은 전라도 서남의 지역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압살을 하는 겁니다.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토 스케요시의 군사령관을 미나미 고시로가 훈령을 받고, 또 우리 서울에 와서 이노우에 가오로라는 일본 공사가 또 미나미 고시로에게 또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모조리 죽여라. 그리고 그 동학농민군의 그 수괴들은 서울로 잡아와라. 문서들 다 압수해서 서울로 보내라. 다 문서들 다 서울로 보냈어요. 또 최시영도 잡아와야 된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최시영 선생과 손병희 선생은 잡히지 않았죠. 다행히 그래도 강원도로 숨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일에 드디어 미나미 고시로가 3개 중대를 이끌고 용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로 중대가 편성이 되면서 삼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립작전을 벌였다는 거죠. 자, 다시 이렇게 일본군이 용산에서 군대를 출발하고 있을 그 시기에 전봉준이 이끌고 있는 그 남접의 동학농민군이 논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병희 선생이 이끄는 북접의 군대가 논산에 모였습니다. 이날에 양력으로 이 11월 12일에 그래서 이제 연합작전을 쓰는 겁니다. 공주로 가자. 논산에서 공주를 점령해서 서울로 가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나이가 전봉준 장군이 손병희 선생님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되고 총사령관이 되고 자기는 이제 부사령관이 되는 거죠. 형제의 의를 맺고 공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주 전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1월 20일부터 일본군, 또 일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관군하고 동학농민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 거죠. 크게 보면은 11월 달에는 한 3일간 아주 계속적인 쌍방의 전투가 있었어요. 12월에 들어가서 4일간 또 아주 엄청난 전투가 있어요. 이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금치 전투에서는 한
40차례, 50차례의 계속적인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우금치 전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전투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효포 전투라든지 뭐 이인 전투라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통틀어서 공주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이기 때문에 공주 전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 공주 전투에서 우리 동학농민군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일본군의 화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손병희 선생의 모습. 이분이 다시 25년 뒤에 제2차 동학농민혁명 3.1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이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겠다.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싸우고 식민지 되기 전에도 일본군하고 싸운 분이 바로 손병희 선생이었다. 자, 일본군은 도대체 그러면은 화력이 우리 동학농민군보다 훨씬 셌다고 했죠. 자동 소총을 가지고 있어요. 스나이더 소총. 또 일본인들이 아주 몸에 맞게 개조를 해가지고 만든 소총이 무라타 소총이라고 해요. 다 자동 소총입니다. 사정거리가 아주 길고 기관총, 농민군들 죽창, 창칼, 화승총 이거 불 붙여가지고 사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남긴 기록에도 이 조선에 와서 전투를 치른 일본 사병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뭐라고 됐느냐, 자기들이 일본군 한 명이 동학농민군들을 200명을 상대할 수 있었다. 또 어떤 사병은 300대 1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이 동학농민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온 이 후비보병 660명 중에서 일본군은 우리 동학농민군은 적게 5만 명, 많게 잡으면 20만이 죽었는데 후비보병은 몇 명이 죽었느냐? 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사력에서 너무나 우리가 동학농민군이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침탈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공주로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한 그 행동은 너무나 훌륭한 행동이었다. 전봉준 장군과 그의 사병들이 한 행동은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미나미 고시로의 직속 부대인 이계 중대 모리오 대위가 있습니다. 이자가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들이 4,50차례 올라올 때 조준 사격을 해서 대량으로 죽였습니다. 근데 이 모리오 대위는 그 이후로도 계속 나주로 내려가서 또 장흥으로 내려가고 해남에서 계속해서 동학농민군을 죽였습니다. 12월 8일 날, 7일 날 패배했어요. 그래서 논산 노송으로 후퇴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자, 보십시오. 이 전봉준 장군이 법정 신문서에서 그 증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공주 전투가 어떤 상황에서 전개가 됐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끌고 간 직속 부대가 만 명의 동학농민군이 있었는데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3,000명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7,000명이 일본은 도망가고 죽었다는 거죠. 일본군과 또 관군의 사격에 의해서 다시 두 번에 걸친 전투를 치르렀더니 3,000명을 가지고 다시 치르렀더니 얼마가 남았어요? 500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 명 중에서 9,500명이 죽거나 부상당하거나 일부는 도망을 가고 500명이 남았다는 거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전봉준 장군이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주를 점령하고 서울로 가려고 했던
그 일본군 침략자를 몰아내려고 한 행동은 너무도 고귀한 것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봉주 우금치에 가게 되면은 동학농민혁명군 이령탑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우금치 곡에 한 중턱쯤에 이 탑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는 우금치 전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금치라는 말은 한자말을 표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말로는 우금티다. 고개를 우리는 티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금치도 맞고 우금티 전투도 맞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주 전투에서 패한 전봉준 장군이 논산 노성에 와서 또 다음과 같은 그 관군들을 향해서 글을 한 편을 발표를 했어요. 포부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 중앙에서 내려온 군대를 경군이라고 하죠. 조선군. 일본군은 침략자인데 이 당시에 우리 관군은 일본군 편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관군, 지방의 영병, 지방의 군대, 그 다음에 향리들, 또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그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일본군에 힘을 합세하지 말고 관군 여러분, 우리 동학농민군하고 합세해서 침략자 일본군을 몰아냅시다. 이렇게 호소한 겁니다. 조선이 일본 나라가 되지 않게 합시다. 아주 간절한 그런 그 고시글입니다. 이런 글을 발표했지만은 관군이 일본군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합세를 했지 동학농민군과 연합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15년 뒤에 1910년에 우리 조선이 일본 제국의 땅으로 편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은 일본 땅이 돼버렸어요. 이때 만약에 전봉준의 동학농민군, 관군, 양반 유생들이 힘을 합세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식민지가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노성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전라도 지역으로 이제 동학농민군이 후퇴를 합니다. 일본군과 관군은 계속 추적해 오는 거죠. 12월 달에 들어와서 금구에 가면은 원평의 구미란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평 전투가 12월 21일 날 일어났어요. 이때에도 우리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의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태인으로 또 모였어요. 태인 전투에서도 또 우리 동학농민군. 이때 군 지휘자는 여전히 전봉준 장군이고 손병희 선생이 계속 여기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태인 전투에서 결국은 또 동학농민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후로는 전봉준 장군께서 후위를 도모하자.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에게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 서너 명을 데리고 결국은 군대는 해산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판결 선고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전투를 치르렀기 때문에 농민군 복장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죠. 전봉준 장군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태인에서 순창을 거쳐서 한번 몰래 서울에 가서 한번 일본의 동태를, 일본군의 동태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 한성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서너 명과 함께
전봉준 장군이 이밤 산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밤 산성을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그 이후로는 이제 26일에는 태인을 따라 순창으로 들어갔다고 했죠. 자, 그런데 바로 태인 전투가 23일 날 치러지고 피신을 하면서 순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일본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동학농민군의 사령관을 반드시 체포해라. 미나미 고시리의 명령이 있었어요. 이때에 일본군 장교가 아카마스라는 그 장교가 지휘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전봉준을 잡자. 지금 도망치고 있으니까. 추적을 합니다. 백양사를 지나서 순창으로 들어왔죠. 근데 순창에서 전봉준 장군이 어떻게 되죠? 밀고자가 있었고 결국은 체포되죠. 28일 날 결국 피노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순창 관하에 수감이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전봉준 장군을 추적하고 있는 바로 이 아카마스 이 지대가 12월 30일 날 알았어요. 28일 날 체포됐다고 했죠. 그래서 순창 관하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카마스가 결국은 누구에게 바로 보고를 하느냐? 미나미 고시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나미 고시로라는 자가 전봉준 장군을 며칠 날 만났느냐? 12월 94년 마지막 날입니다. 31일 날 만납니다. 어디서? 순창 관하에서. 근데 이미 잡힐 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상을 당했다겠죠. 그래서 부상을 신문을 해야 되니까 부상 당한 것을 치료를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미나미 고시로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는 지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나주가 있었어요. 나주에 초토용이 있습니다. 여기로 압송을 합니다. 그래서 압송을 했다고 돼 있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95년 1월 2일 날 나주로 압송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미나미 고시로라는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는 총지휘관이 누구에게 보고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일본 공사에게 전봉준을 잡았다 보고를 하고 또 이또라는 병참 인천의 병참 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군이 조선 군대를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죠. 10월 말 11월 계속 조선군 관군을 지휘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자, 그런데 전봉준 장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순창 피노리에 체포가 됐는데 이때에 그 전라도 감사가 누구냐면 이도제가 전라감사였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한번 공을 세워보려고 이도제가 체포된 전봉준의 신병을 자기가 그 인수하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나미 고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제가 얘기했죠. 그 훈령을 내렸다고 했죠. 동학의 그 지도자들은 서울로 압송하라고 했죠. 그래서 인호우의 공사로부터 명령이 있었다. 전라감사 너의 말을 나는 듣지 않는다. 이도제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그 무렵에 바로 김계남 장군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김계남 장군은 누구의 손에 의해 죽냐 하면은 결국은 전주에 가서 이 도제가 결국 서울로 보내지 않고 전주에서 그냥 참수를 했죠.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일본군들은 동학농민군들을 동학당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토벌한다고 돼 있죠. 이건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학살하는 겁니다. 살육작전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토벌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통경력서에 보면은
미나미 고시로가 1895년에 동학 농민군들을 어떻게 용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휘를 해 가지고 다시 용산으로 갈 때까지 동학 농민군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미나미 고시로 문서 속에 동학당 정통 정력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문서가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상세히 아주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미나미 고시로가 나주 초토형에서 전봉준을 신문을 마치고서 이제 이노우에 가오로가 있는 일본 공사가 있는 서울로 이제 압송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미나미 고시로는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 계속해서 나주에 이제 학살 본부가 생겼기 때문에 해남, 장흥, 무안 이 지역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또 엄청나게 싸웠어요. 모조리 죽였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2월 21일 날의 마지막 동학 농민군 전투가 대둔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대둔산이라는 산이 있죠? 예. 네. 이 올라오면은 전북하고 충청도 사이에 또 대둔산이 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대둔산에서 우리 동학농민군들 또 일본군하고 뭐 싸웠어요. 모조리 일본군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4개월에 걸쳐서 그 3개 중대를 이끌었던 미나미 고시로가 2월 달에 용산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작전이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학 2차 동학 농민 혁명군을 학살하는데 가장 책임 있는 자가 누구냐? 세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일본 제국의 수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그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로 일본 공사. 그다음에 실제로 3개 중대를 이끌고서 1개 대대를 이끌고서 동학 농민군을 학살하는데 앞장선 자가 누구죠? 미나미 고시로라는 자입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은 한 5만, 또 기록에 따라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되면은 더 늘어날 텐데, 어떤 기록에는 동학 농민군이 20만이 죽었다, 또 30만이 죽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가 계속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그러면은 전봉준 장군을 그럼 치조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보면은 94년, 95년에 이 조선 왕조의 이 주권이 일본에게 강탈당했다는 것을 이런 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월 9일 날 이 미나미 고시로가 나주에 있으면서 동학 농민군들을 이제 포로들을 심문해가지고 그 우두머리들은 즉결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총살시켜요. 전봉준에 대해서도 심문을 했어요. 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나미가 나주 초토형에서 이런 이 학살 총사령관이죠. 우리는 이자에 그 범죄를 우리가 규명해야 됩니다. 뭐라고 묻느냐? 전봉준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병한 큰 목적을 숨기지 말고 말해봐라. 그런데 전봉준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0월에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가서 왕궁을 포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왕궁을 포위한 일본군을 쳐서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봉준 장군이 다리가 부러지고 부상된 상태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기백이 대단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주 초토형에서 거기서 신문을 마친 이후에 미나미 고시로가 서울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일본 영사관 순사청에 이 감옥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감이 됐어요. 2월 18일입니다. 그 소식을 이노우에라는 일본 공사가 들었겠죠. 이노우에 공사가 전봉준 장군을 또 신문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이노우에 가오로라는 일본 공사가 너희들은 왜 어찌해서 다시 거병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정말 대단한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군대가 경성에 들어왔기에 우리 임금을 놀래켜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재봉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래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동학농민군은 훈련도 없고 무기도 너무나 아주 그 완구류 그 죽창 창 칼이라고 했죠. 일본은 자동소총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왜 재봉기를 했느냐. 전봉준 장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굴욕을 당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서 일어났다. 이 전봉준 장군이 보통 장군이 아니라는 것을 이런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미나미 고시로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공사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하느냐? 일본 영사가 또 정식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이자가 또 신문을 했어요. 그 일본 영사 우찌다라는 자가 신문하는 내용이 총 다섯 번에 걸친 재판에서 세 번을 일본 영사가 신문을 했습니다. 일본 영사가 신문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답변을 해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일어났던 겁니다. 1895년에.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될 때 일본인들이 전봉준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접근을 해가지고 너도 살 길을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 변호사를 구해봐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전봉준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 그 회유하러 온 일본인들에게 이 글 하나를 보게 되면은 2차 동학농민혁명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전봉준이 뭐라고 하느냐. 그 일본인들에게 일본은 나의 적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의 나라라는 겁니다. 나는 살 길을 도모하지 않겠다. 대단한 그런 자주사상을 가진 장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의 공사, 일본 영사가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게 빌붙은 친일 정부의 법관들이 전봉준에게 또 신문을 합니다. 이 자료가 오지영 선생이 쓰신 동학사라는 초고본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친일 정부의 박영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때에는 95년, 96년에는 대신지휘까지 올랐어요. 근데 15년 뒤에 박영효는 뭐 했느냐? 우리 대한제국이 완전히 망할 때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았습니다. 은사금을 받고
친일 매국노로 전락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갔습니다. 박영렬이라는 사람은. 전봉준 장군은 이때에 이 박영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렸습니다. 이 내용이 오지영 선생이 쓴 동학사 초고본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전봉준이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일본 편에선 이 박영효에게 아주 통렬히 비판을 합니다. 그 박영효가 그 일어나서 죄인이니까 재판을 받으라 하니까 그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니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그냥 나한테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박영효가 뭐라고 하느냐. 법관인 박영효가 너는 죄인에 불과하다. 법관 앞에서 공손하지 못한 것이 이리도 심하냐. 이런 신문을 해요. 근데 전봉준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제대로 치고 나가요 전봉준 장군. 그러면서 박영효라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동학은 조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니들이 정부를 부셔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도모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대역불개한 역적질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발언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전봉준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탐관오리 그 다음에 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그 민비척족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고종임금을 몰아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도모했다 이 얘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박영효의 주장일 뿐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대단했어요. 전봉준 장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동학에 대해서는 국가가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뭐라고 하느냐. 이 도가 없는 나라에 도학을 세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 여기서 말하는 도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학문 동학을 우리가 만들어서 동학을 믿는 게 무슨 잘못이냐. 척양 척애를 하고 보국안민을 하고 민주주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학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합니다. 전봉준 장군이 대단한 이런 부분 보면 사상가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 동학은 동학입니다. 동학은 우리나라 학문을 가리킨 거예요. 그냥 천주교의 반대 학문으로서의 동학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학문, 우리나라의 사상 철학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봉정이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쁜 정부를 고쳐서 좋은 정부를 만드는데 뭐가 잘못이냐. 맞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봉준 장군이. 자국의 백성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외국의 적을 니들이 끌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죄가 중대하지 왜 나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바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것은 고종과 민영이었습니다. 절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일본군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온 것이죠. 이 들어온 이후에 친일 정부가 세워지니까 친일 세력들이 친일 정부에 참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소광범, 박영효 이런 사람들이 친일 김홍집, 친일 정부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박영효가 또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은 어찌해서 척양 척애를 내세웠냐? 왜 척 왜
왜 일본을 배척하려고 했느냐. 전봉준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외화 서양 세력은 우리의 적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희들이 침략 의도가 있으니까 외놈들이 경복궁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본 거죠. 척양척에는 우리나라 일반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전봉준 장군이 답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박영효가 전봉준에 대해서 다리가 부상당한 전봉준 장군에게 더 악형을 가해라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악형을 가한 상황에서도 전봉준이 박영효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일본에 빌붙은 너는 나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봉준 장군이 그런 얘기했죠. 일본인들이 회유할 때 일본은 나의 적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침략자 국가에 편들고 있는 박영효 너희야말로 나의 적이다. 이 전봉준 장군의 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은 4월 24일 날 양력으로 교수형을 당해서 결국 의금부 전옥소에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순국을 하셨습니다. 순국하시기 전에 법관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라. 근데 이 전봉 장군이 가족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대단한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다른 말은 없다. 나를 죽일진데 종로 내거리에 목을 베어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내 피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전봉준 장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내가 재봉기를 해서 공주를 차지하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군사력이 약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체포돼서 나주에서 서울로 압송이 돼서 너희들의 신문을 받고 일본 영사의 신문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이 전봉준 장군이 결국은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스승님 최시영 선생도 2차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로서 참여를 했는데 이분하고 선병희 선생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98년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법관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시영 선생에게. 이 갑오년의 법관의 말을 보세요. 갑오년의 난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봉준을 아느냐? 난이라는 것은 이건 대한제국의 시각이죠. 최시영 선생이 뭐라고 하느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전봉준은 내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법관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전봉준이 거사하던 그 전체 상황 전말을 아느냐? 최시영 선생이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갑오년의 일은 내가 다 시켜서 한 것이다. 이 최시영 선생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도 얼마나 자주적인 그런 지도자였느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시영 선생이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눈빛은 형형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 그림 한 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형을 당했는데 이분이 35년간 최재우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35년간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주주의 사상을 알리고 신분제를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척양척의를 해야 된다. 이걸 알린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이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잘 모릅니다. 이 집행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목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조선의 관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일본 관리들입니다. 이렇게 최시영 선생님이 98년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봉준 장군이 일본군하고 어떻게 싸웠느냐 이 부분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과 의병운동의 공통점은 뭐냐? 다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항일독립운동이었다. 국군을 수호하려는 운동이었다. 총칼을 들고서 일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항일무장투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 의병투쟁은 양반유생이 주도한 것이고 2차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이 주도한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똑같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의병운동, 의병투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1,000명 정도를 독립유공자로 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을 포함한 동학농민군들은 단 한 명도 독립유공자로 지금 현재 소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불공평한 것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이 전봉준이 이끌었던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설적인 홍범도 장군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이 94년에 의병투쟁에 나서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사실은 일본을 몰아내야 되겠다. 반일, 반봉건 의식에 눈을 뜨게 한 것은 바로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에서 내가 눈을 떴다. 그래서 나도 의병에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봉준의 그 노선이, 항일 노선이 홍범도에게 이어져서 홍범도 장군이 올해가 이제 100주년이 되지만은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였던 거죠.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사 지금 교과서는 얘기했는데 학자들이 쓴 개설서에 보게 되면은 2차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똑같습니다. 바로 반침략 반일투쟁이었다. 독립운동이었다는 거죠. 이건 한국사,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만든 한국역사에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개설서를 보겠습니다. 역사문제연구소라는 학술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개설서에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봉준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다시 봉기하였다. 그래서 농민군들을 집결시켰다.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을 평생 연구했던 두 분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한우근 교수는 서울대 교수였고 조동걸 교수님은 그야말로 독립운동사 연구의 태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우근 교수는 서울대 물리대 사학과 교수셨는데 한우근 교수는 2차 봉기는 항일전쟁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독립전쟁이라는 거죠. 조동걸 교수 보세요. 독립운동사
제10권에서 1978년에 후기 동학혁명, 이건 2차 동학농민혁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항일 독립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원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조동골 교수는 1980년에 쓴 저서에서 또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2차 동학 농민혁명은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반일 운동이다. 그래서 반일 운동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다. 또 독립운동의 기점, 시작으로 봐야 된다. 제가 그 독립운동의 시작은 갑오우병하고 제2차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동골 교수는 계속해서 89년 책에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말의병전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2차 봉기는, 전봉준이 이끈 2차 봉기는 바로 그 일본군의 침입에 대한 혁명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성격이 있다, 독립운동의 기점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너무나 명쾌하게 연구를 마무리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그 부분은 다시 조동골 교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여튼 살아계실 때 1998년에 이분이 쓴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은 1894년에 아까 얘기했던 갑오우병 있죠, 양반 유생들이 일으킨 갑오우병, 2차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한국 독립운동의 포문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운동은 1894년에 갑오우병과 2차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때까지 50년간 독립운동을 한 거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어서, 그러면은 항일투쟁의 총사령관인 전봉준 장군도 우리 정부가 만든 독립유공자 법에 의거해 봤을 때 독립유공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는 2004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역적이 아니고 무슨 비적이 아니고 폭도가 아니다, 훌륭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 법으로 정해줬어요. 그리고 국가기념일도 정해줬습니다. 작년에 2019년에 첫 번째 동학농민혁명 5월 11일인데 첫 번째 국가기념일 행사를 했고, 올해 두 번째 국가기념일 행사를 했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해서. 이 유공자법을 보십시오. 법에, 우리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이냐,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하다가 항거로 인해서 순국한 자는 독립유공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법률에 의거하면은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전봉준 장군도 독립유공자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명예회복법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만들어졌는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해서
무슨 투쟁을 했다?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그러한 혁명의 참여자들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아 자들이다. 이들의 명예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기념사업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에 전봉준 장군 최시영 선생에 대해서 독립유공 서훈을 하라고 국가보훈처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올 3월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증빙 자료를 모아서 제가 5월 18일에 다시 국가보훈처 공문 발굴가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재심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면서 바로 2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이죠. 이 항일독립운동을 총지휘한 분이 전봉준 장군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잘 예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훈처는 바로 항일투쟁의 총사령관으로서 또 활동을 하시다가 순국한 그런 전봉준 장군의 업적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독립유공자로 저는 서훈을 해야 된다. 이 강연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전봉준 장군의 그 스승이신 2차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해월 최시영 선생도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